네, 놓치기 아까운 공채 채용 정보들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공채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키워드가 아닌 사진, 키픽처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진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이 사진 보시면 어떤 기업인가 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이 산도입니다. 산도로 유명한 기업이죠. 오늘의 기업은 바로 크라운 제과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이 크라운 제과에 대한 기업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1947년에 설립된 회사로 과자, 제과 산업의 국내 최대 기업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운 베이커리와 혜태 제과 등의 계열사 보유하고 있고요. 근무지 위치는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친숙한 과자들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인재상도 살펴보도록 하죠. 크라운 제과에서는요, 인재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정신과 프로 정신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찾고 있고요. 사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또 감동 경영, 기업 정신을 반영한 그런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운 제과에서 찾고 있는 인재, 어떤 인재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크라운 제과에서는 2014년도 제조 신입 공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분야는 일반과 영업관리 분야입니다. 전공 불문하고 누구나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이번 분야 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분야도 체크해 보죠. 다음 분야는 생산관리 분야입니다. 환경이나 식품, 공학계열 전공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야는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식품 관련학과 전공자 기다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일반 영업관리와 생산관리 그리고 연구개발까지 총 3개 분야에서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 지역도 알아볼게요. 서울 용산구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지원 자격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지원 자격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라운 제과의 공통 지원 자격 알아볼 텐데요. 4년도 제조 이상 및 내년도 2월 졸업 예정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으로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자격증 요구되고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역비 또는 군면제자 그리고 장교 전역자는 우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과 건강상의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기다리고 있네요. 네, 다음은 전형 절차로 넘어가 봅니다. 1차 서류 전형 진행이 되겠고요. 또 특별한 것은 2차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레포트를 내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어서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면접은 독서 토론 면접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점도 중요하게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1차 면접을 통과하시면 2차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면접은 등산 면접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필기시험과 건강검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면접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이 총 3번 진행이 되겠는데요. 3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입문 교육이 끝나면 최종 합격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기타 사항도 알아봅니다. 전 부문 영업 라인 근무 후에 부서가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업 라인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된다는 점은 중요하게 참고하시고요. 입사 지원서 자격 사항은 운전 면허증 보유자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접수 방법은요, 온라인 입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크라운.co.kr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겠고요. 접수 기간은 7월 4일 금요일부터 공고가 시작이 됐고요. 7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롭게 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천천히 준비해보셔도 좋겠고요. 참고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요, 족번호 02-791-9136번, 리크루트의 크라운.co.kr 통해서 전화와 이메일 문의 모두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크라운 제과의 소식으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조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고용 형태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고 꼭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오늘의 공채에 전해드렸습니다. 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채용 정보를 골라야 하지? 취업 포털? 생활 정보지? 기업 홈페이지? 채용 설명회? 아, 헷갈려. 실시간으로 마음껏 골라라. 중장년 여성 우대,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까지 계층별, 종류별 채용 정보 여기 다 있네. 내 마음대로 고르는 채용 정보, 채용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